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베베와 타타를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산란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서로 돌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타타가 알을 낳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베베가 타타의 배를 압박해 산란을 돕고 베베의 정자를 수정시킵니다. 알이 나왔네요. 베베가 알을 모아서 알집에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베베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알집이 안 보이네요. 베베와 타타는 오늘 번식을 처음 해봅니다. 아직 미숙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죠. 보통 이런 경우는 알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빠 엄마가 되는 과정을 스스로 배워야 하죠.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일이 전부죠. 타타가 엄청 고통스러워하네요. 사람과 동물의 출산 산란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선 참고 견뎌야 하죠. 아가들을 위해서 잘 참아내는 모습입니다. 계속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합니다. 번식하는 동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베베와 타타는 일부 알을 먹는데요.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베베는 이제 알을 지켜야 하고 타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죠. 암컷은 심한 경우 산란을 마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번식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아이란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인가 봅니다. 번식을 마친 베베는 알을 화단에 옮겼습니다. 300개에서 400개의 알을 낳았지만 처음 번식이라 알을 먹이로 인식한 것 같아요. 100개 정도 알이 남았네요. 기포가 보이지만 완벽한 알집은 아닙니다. 처음이지만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을 부화할 때까지 지키면서 지낼 거예요. 잠시 외출을 나가네요. 주변을 정찰하고 감시하는 것이죠. 베베가 다시 돌아오네요. 아가들이 걱정됐나봐요. 금방 돌아오네요. 알을 보호하는 베베의 모습입니다. 알이 떨어지면 붙이고 위험한 것들이 오면 싸우죠. 육아가 힘들어 보이네요. 다음날 베베가 알을 먹었습니다. 베베가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많은 고민을 하다 분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베베와 아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인공 부화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베베가 남은 알을 모으려고 하네요. 아가들이 크는 동안 베베와 타타는 각각 30cm 어항에 이사했습니다. 다음날 수정이 된 알들이 세포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꼬리와 머리가 형성되었네요. 뾰족한 것이 꼬리입니다. 배알을 형성하고 기관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녁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점이 눈입니다. 움직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시기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날 꼬물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수정으로부터 3일 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9개월이 걸리지만 어른은 3일이 걸립니다. 엄청 빠르죠? 알 상태보다 움직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죠. 미숙한 단계라 수영을 잘 못합니다. 이 시기에도 수컷 베타가 보호하는 시기입니다. 몇몇 아가들은 화단에 붙어있네요. 배가 불룩한 것은 난황입니다. 난황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동안 수영을 배웁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금씩 움직이더니 통을 다 빠져나갔더군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화단에 모여 있습니다. 태어난 지 3일차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수영을 배워 나가는 모습이죠. 열심히 수영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요. 4일차에 먹이를 급여해줍니다. 브라운 시림프입니다. 브라운 시림프가 하늘을 날아다니네요. 베타 치어가 너무 작아서 먹는지 안 먹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있니? 그래도 맘마를 열심히 줘야 합니다. 꼬물이들이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화면에 8마리 있는데 안 보이네요. 진짜 작습니다. 구피 치어보다 엄청 작은 것 같아요. 빨리 커져라 나의 꼬물이들. 태어난 지 5일차에 맘마를 열심히 먹더군요. 사냥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꼬물이들이 밥을 먹으면 배가 빵빵해져요. 밥 먹고 수초 사이에서 놀고 있네요. 이제는 수영도 잘해요.
물 표면에서도 수영하네요. 평소에는 화단 옆이나 수초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